카메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. 와 진짜 미치겠다. 여기 빨래 있고 그 위에 이제 오리가 있어요. 셔시 라오시마 토우자 토우자 맞나? 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확실히 코로나가 끝난 것 같아요. 마스크 안 쓴 사람 왜 이렇게 많지? 안녕하세요, 스마살입니다.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중국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도 진짜 유명한 도시거든요.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름 나긴 했는데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우한은 과거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코로나 때문에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 우한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. 야, 아침부터 먹을 거 되게 다양한데요? 죽통밥인가? 밤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야 여기 시장 분위기 미쳤는데? 아 근데 마스크 쓰신 분들 없어요. 지하우셔마? 这裤子是挺好吃，裤子是。豆腐。 这武汉特产的挺好吃。啊，武汉特产嘛。와 옆집도 장난 아닌데. 어 여기 도마가 또. 구루마 도마라고. 아 이거 좀 위생적으로 안 자나 보겠네. 아 확실히 내가 옛날에 영상에 보던 게 조금 남아 있네요 아직까지. 아 이거는 맛있겠다. 그래도 이거 깔끔한 기름으로 튀긴 거거든요. 두부 피예요. 과자인데 밥이 아니고. 이건 무말랭이. 두부 과자랑 무말랭이 같이 먹는 맛이에요. 이게 아침 식사는 아닌 것 같아. 이거 먹고 다른 거 먹어야 될 것 같아. 이 먹다가 발견한 건데. 아 이것도 혹시 빨았나 혹시? 고기 썰고 계신 분 30cm 떨어진 곳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 있거든요. 담뱃재가 지금 고기에 섞이고 있어요. 아 근데 진짜로 충격이긴 충격인데 와 얘네 또 뭐야? 왜 여기 있지? 얘네 다리도 진짜 길고 목도 엄청 길어요. 저거 먹을 거. 저 뭐지? 살짝 근육몬 닮았는데? 아, 또 샤오찌엔. 슈카치엔. 슈카. 아, 오, 헐라, 헐라. 지라지라지라. 저거 얼간면마. 아이파. 아, 또 샤오찌엔. 치유에. 치유에. 아,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아침을 먹네요. 아침에 잘못 시켰어. 아. 근데 그 음식 잘못 시키는 거 보면서 우한의 옛날 모습을 봤어요. 아. 살짝 비주얼은 짜파게티죠. 근데 냄새 맡아보면은 그 냄새는 아니야. 짜장 계열은 아니고 뭔가 땅콩 베이스인 것 같아요. 땅콩 소스인데 되게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. 도시가 꽤 크죠? 근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흔적이 남아있어요. 이렇게 철창이 쳐진 집들이 엄청 많아요. 와 진짜 거의 차단해놨거든요. 근데 저기 빨래 사이에 저거 뭐지? 저 카메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. 와 진짜 미치겠다. 여기 빨래 있고 그 위에 이제 오리가 있어요. 이제 좀 포기한 게 이런 거 이제 워낙 자주 보여가지고 신기하지도 않아요. 저기도 지금 고기들 다 말려 있거든요. 근데 일반 고기가 아닌 것 같아 진짜. 와 이빨까지 보여요. 와, 저기도 지금 솔직하게 저기 전기가 찌릿찌릿하니까 전기통 바베큐 그런 느낌도 들고. 잘못 본가 했는데 자라도 팔고 있고. 와 여기 개구리들 엄청 커요. 와 미쳤다. 와, 아까 식당에서 팔던 게 이런 거구나. 셔시 라오시마 토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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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토끼
아 맞네.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. 미꾸라지라 아침에 보던 건데 자주 본다 너. 아니 여기 생닭이 있고 피들이 바닥이라 저쪽에 도마랑 다 묻어 있는데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먼지를 날리네. 아 미치겠다. 지금 좀 충격적이에요. 원래 그 화난 수산시장? 거기가 이제 코로나 발원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지금 시장이 깔린 게 코로나 발원지가 그냥 여기 주변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근데 반면에 어디 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서 판매를 하네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깔려있는 채소들도 되게 신선하잖아요. 와 과일들도 엄청 많고 안쪽을 조금 들여다봐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일반 시장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몇몇 상점들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실제로 화난 수산시장을 가보면 또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지하철을 타고 아까 말씀드린 화난 수산시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지하철은 아까 밖에서 봤던 모습이랑 되게 다르게 현대적이에요. 와, 지하철 역 안에 음수대 있는 건 처음 봤어요. 엄청 깔끔한데? 이건 마셔도 되겠다. 아 이제 걸어서 5분만 가면 되는데 마음이 떨리네요. 아까 그 시장에서 본 걸 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충격적인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구글 지도상을 보고 도착한 곳이거든요. 되게 높은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요. 저 높이의 한 두 배 정도? 아까 전에 골목길 따라서 오는데 큰 길 쪽에 있는 상점들은 전부 다 지금 셔터도어 했더라고요. 그 와중에 문이 조금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. 저 안쪽에서 저를 조금 수상하게 쳐다봐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건 조금 이따가 들어갈게요. 혹시 카메라 잠시만. 2층은 그래도 장사하는 것 같은데 불이 켜져 있고 1층은 뭔가 리노베이션 하는 느낌도 들고요. 규모가 꽤 크네요. 반대편도 지금 지도를 찍어보니까 여기도 지금 어시장이거든요. 이제 반대편 끝자락에 도착했거든요. 벽이 세워져 있고 위에 뭐 넘지 못하게 철조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. 야 이거 좀 군대에서 활용하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엄청 빡센 건데. 반대편은 오면서 봤는데 여기랑 똑같이 상권이 다 죽어 있어요. 지금 비밀번호가 설정이 돼 있고요. 안에 장사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. 아까 있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. 다행히. 카메라에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는 눈치껏 제가 킬게요. 안경점이었거든요. 여기 안에 지금 전부 다 지금 셔터도어 된 상태예요. 여기도 무슨 냉동고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문 처리가 돼 있어요. 원래 냉동 창고로 사용됐던 것 같기도 하고, 그죠? 여기다가 고기 같은 거 걸어가지고 보관을 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. 냉동 창고. 얼마 안 떨어진 공간인데 수시장 시장 망하진 않았습니다. 여기서도 해산물 먹어요. 이제 관리가 조금 더 안전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여기는
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대형 아파트들이에요. 제가 아침에 봤던 고기 말리고 이상한 종류의 동물들은 이제 흔적이 안 남아있네요. 그래도 우한이 왔으니까 조금 핫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. 我要买口罩. 아유, 기타 종류만. 아,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양쿠에. 양쿠에? 응. 양쿠에? 这个是 1块. 你有 DIU 检查仪? 检查. 没有. 电晕 检查. 어, 뭐 谢谢. 뭔가 한가해 보이죠. 그래도 이제 진짜 코로나랑 우리 일상이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. 아, 여기 살짝 먹자 골목 느낌인데. 야, 이 두부 취두부예요. 어우, 냄새가. 아, 우한에 요거 많이 보이던데. 요 집게게 있잖아요. 아, 이거 샤오롱샤마. 요아. 大侠. 要不要辣椒辣椒多点点多多多. 아, 오늘 하남 수시장에서 못 봤던 재료를 한번 시켜봤어요. 제가 다른 동네 여행하면서 이렇게 생긴 게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이게 샤오롱샤인데 조금 큰 따샤오롱샤인 것 같아요. 요거 우한에만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데는 안 보이더라고요. 솔직히 아침에 시장 이제 둘러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, 우한 진짜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 시장에서 뭐 판매하는데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식당들이 있으니까. 근데 또 이제 화난수시장 근처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것들도 보고 나니까 아, 이제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. 코로나가 우한을 많이 바꿔놨지만 더 이상 코로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. 오늘 우한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지엔.